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종일 생각 의외로 많은 이렇게 전시장에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식초가 되냐고, 그리고 아름다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살짝 해보면서 정말 이렇게 막 소문 안 내고 했는데 어느덧 소문이 나버려가지고요. 내일은 또 더 번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만드신 게 좀 종류가 많지만은요. 다 다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물이 많아가지고요. 딱 담으면은 물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죠? 네. 예, 꼭 짜면은 근지가 얼마 안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이제 파프리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파프리카 세 종류 있죠?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되기 전에 피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사실 걔도 이제 그 파프리카로 이렇게 색깔로 가면서 초록색인데 초록색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냥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붉은색하고요. 자, 여기 보면 노란 파프리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파프리카가 여기 있어요. 다음에는 빨간색 여기 하나 붙이고, 그죠? 주황색 붙이고, 노란색 붙이고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파프리카를 해보면서 세 가지 맛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똑같지 않고 그 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예예. 예. 선생님도 느끼셨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파프리카라는 거. 아, 예. 노란색 파프리카 향이 있고요. 자, 선생님, 예, 요거하고 요것도 한번 빨간. 노란색은 노란색의 그 먹어보면 나오는 그 향이 있고요. 네, 요거는 붉은색. 네, 저기 붉은색은 약간의 고추의 향이 네, 나요, 그죠? 예, 예. 고추의 향이 나고요. 파프리카 식초도 그렇고 파프리카를 음료로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료하고 파프리카 음료 만들어서 식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식초 사러 오시는 분한테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하시는 어느 게 본업이고 어느 게 부업인지 그렇죠? 야, 양쪽으로 드신다고 그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뭐 하시나요? 모르죠. 노란색도 주황색도 한번 볼까요? 아, 이거하고 자 이게 노란색하고 비교를, 이거는 딱 빨간색의 네. 그 향이 있고요. 이거하고 차이 나요. 예, 노란색하고 이게 여러분들 그 파프리카를 드셔보시면 각 색깔마다 나타나는 그 향이 있잖아요, 네, 그죠? 다 다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프리카는 음료도 그렇고 이렇게 그걸 이걸 만들어도 식초를 만들어도 그렇고 나 파프리카야 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죠? 네. 예, 그걸 그럼 이런 파프리카는 어떤 분한테 권하세요? 눈이 필요하거나 눈이 필요하거나 뭐. 예. 또 위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예, 예, 예. 지금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예, 예, 예. 같은 파프리카 중에서도 예. 이거 고추류잖아요. 네. 그죠? 근데도 예. 다 들어가는 용도가 다르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예, 네. 잘하셨어요. 근데 참 호기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예 막 일단 누구한테 예예예예. 아,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 거는 꼭 하고 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아, 파프리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담아 보세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프리카 식초 세 종류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은 파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파프리카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죠? 예,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예, 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